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빗썸 2탄이죠. 도원 결의를 한 회사 비덴트라고 명명해 보았습니다. 진행할게요. 어제 파트 1에서 내용을 보신 것처럼 빗썸 코리아 바로 위에는 TSI 언티픽과 그다음 비덴트, 위메이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빗썸 홀딩스에 대해서 어저께 뭐 예금 부분이 조금 위험하다는 내용도 전달을 드렸죠. 그래서 비덴트 바로 위에는 이렇게 초록뱀이 있고, TSI 언티픽 위에는 위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더 보면은 세력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의 그 세력들이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비덴트 오늘 3,380원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시가총액 1,970억이에요. 그러면서 매출액 보시면은 이렇게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만, 여기 당기순이익이 포함이 된 거는 빗썸의 가치가 그냥 부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겠죠. 유보율이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회사 자체는 건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주가도 계속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이슈에 많이 휘말려서 특히나 강종현 뭐 그다음 박민영 이슈에 휘말려 가지고 지금 상태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비덴트 그 최근부터 역순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세부 변동 내용이 있는데, 위메이드가 있죠. 위메이드가 투자를 했다가 여기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갖다가 조기 상환하면서 위메이드가 투자한 금액은 비덴트가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돌려줬다. 아, 원래 이렇게 투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운 친한 사람들부터 먼저 청산을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딱 요게 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부 변동 내용 보시면은 초록뱀 블록체인 2호 기술 조합, 여기도 자 보면은 아 이거 회수가 안될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모든 걸 갖다가 전환사채권 조합 탈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자금을 회수하는 모습 이렇게 보이죠. 조기 상환을 통해 가지고 야그 니들한테 줬던 거 내놔 이런 식으로 초록뱀, 그다음에 위메이드, 그다음 이렇게 뭐 블록체인 기술 조합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개가 벌써 조기 상환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해 갔다. 왜냐? 이거 둬봤자 투자한 것보다 손실 날게 뻔하니까요. 그렇게 진행이 된 거고. 비덴트 여기 보시면은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보셨던 그 전환사채 부분에 투자했던 것들이 기존의 전환사채를 갖다가 내가 나중에 그 신주를 갖다가 1만 원에 받을게 얘기했던 것들이 주식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 부분이 5천 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설정이 된 거죠. 그러면 요 5천 원만큼은 회사가 파생상품 거래 손실로 발생되었다고 그 손실로 잡고요. 요 5천 원의 차익은 실제로 전환하는 사람은 이익으로 고정이 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박민영 이전에 9월에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월에는 이런 식으로 전환사채를 갖다가 계속 주가를 하향시키면서 저가에 바꾸려고 했었다. 그런데 실제로 요게 터지고 나니까 아까 앞에서 보셨던 대로 조기 상환을 통해 가지고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고 마무리를 짓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등의 대량 상황 보고서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초록뱀 컴퍼니 여기도 그렇죠. 단순 투자로 6월 달에는 또 들어왔잖아요. 8월 달, 6월 달엔 전환사채 계속 하고 있었다. 9월 달부터 문제가 됐다. 자, 7월 달에도 21년 7월 달에 위메이드가 갑자기 전환사채권 취득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오죠. 비덴트에 들어오면서 야, 빗썸에 우리 위믹스 상장 좀 시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위믹스 상장 시키기 전의 날짜잖아요, 그죠? 보고자에 관한 내용 이렇게 보시면 이니셜 1호 투자 조합, 요게 강지연 님이 하고 있는 어저께 뉴스 내용에서 보여드렸던 문영식 강지연, 이런 식으로 두 분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다라고 말씀드렸고, 보시면은 비덴트에서 그 이니셜 1호 조합이 진행을 했었던 고 조합 내에 있던 투자금에서 누군가가 이탈을 했어요. 어디? 이원컴포텍이라, 그 다음에 EX운이라는 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원컴포텍, 요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리딩방에서 작년에 상반기 리딩방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 분들, 그죠? 또 여기도 보시면 20년 12월 3일 날, IOK가 이렇게 또 신주인수권 투자를 해가지고, 장래에 요만큼의 차익, 거의 한두 배를 갖다가 올린 다음에 차익을 보고 나갔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의 요 주식수는 가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빗썸 코리아도 비덴트에 투자를 했었네요. 왜냐면 모회사니까, 모회사가 돈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모회사에 있는 무상증자를 통해가지고, 또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을 보게 되면은, 모회사도 돈을 벌고, 이제 여기 빗썸 코리아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보시면은, 과거에 17년도, 이때부터, 세브스타웍스, 이게 비덴트가 이름을 바뀌기 전에 회사 이름인데,
그로스 앤 밸류 5호 투자조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때쯤에 가서 한번 봤더니 16년도에는 NK인베스트, 그 다음에 그로스 앤 밸류 투자조합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두 개 유명하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그로스 앤 밸류 여기 보시면은 첫 SI 투자 청보산업 낮점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청보산업. 청보산업이 어딥니까? 청보 인더스트리 그래가지고 여기 CBI잖아요. 최근에 키네타를 통해서 미국 나스닥에 있는 그 제약회사를 갖다가 상장을 시킨다고 했던 그 곳이죠. 그래가지고 그로스 앤 밸류가 이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그리고 동원회라는 곳도 예전에 투자를 했었고 요 동원이라는 곳이 투자했다는 건 과거예요. 18년도 7월 4일이라 가지고 최근에는 뭘로 돼 있을지 뒤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또 주식인수인이 그로스 앤 밸류 8호 투자자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CB를 투자해서 이렇게 동원의 주가를 띄웠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동원 검색해봤더니 HLB 글로벌로 가 있어요. HLB도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HLB 지금 그 바이오 시장도 문제인 게 HLB 카나리어 바이오, 다음 헬릭스미스, 휴마시스 이렇게 지금 굵직굵직한 4개의 회사가 여기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로 세종메디칼까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 종목들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부러지게 된다면 상당하게 위험하겠죠. 뭐 결과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분이 수상상에 올랐으니까 그리고 엮여있는 회사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뒤에 그로스 앤 밸류 잠깐 보자면 여기에 그로스 앤 밸류 여기 있죠. 거기 있고 CBI랑 그린파워, 대한그린파워 이것도 최근에 문제가 있는 거고 폴라리스 세원이 그로스 앤 밸류에 투자를 했었다고 제가 요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여기 AI 띄울 때 엄청나게 떴었고 요것도 AI 떴을 때 엄청나게 뛰었다. 주가가 최근에 변동폭이 엄청 많았고 요거는 3월 초 요거는 3월 2월 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주가를 띄우고 있는 모습 보이고 오늘 요것은 주가 올라갔죠. 그런데 빗썸 자회사에 투자를 했던 받았던 곳이 보니까 아이윈이에요. 아이윈. 아이윈은 여기 IA에 있는 폴라리스 세원과 함께 있었던 곳. 그리고 AA는 예전에 요것들을 갖다가 한번 요 애들을 한번 시세 차익 본 적이 있다. 그리고 기사 내용 검색해 보시면 뭐 압구정 뭐 성형외과 의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HLB 글로벌이 여기 있으니까 HLB도 한번 봐야 되겠죠. HLB도 이렇게 봤더니 과거에 초록배맥에 투자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HLB 전신이 진양권이 이사로 있었던 EN 코퍼레이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 여기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사명을 변경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잡주의 이미지에서 탈피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뜬금없이 무슨 뭐 조영 회사를 갖다 또 이렇게 인수를 했죠. 뒤에 하나 더 보면 아까 위지트에서 이런 식으로 티사이언티픽 내려오고 티사이언티픽이 비덴트에 투자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티사이언티픽이 EN코퍼레이션의 전화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EN코퍼레이션의 전신이 HLB라고 말씀드렸고 이것도 지금 2차전지 수처리 뭐 이런 쪽으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잖아요. 건설을 시공을 할 수 있는 회사. 그래서 아 2차전지를 하는 애들은 진짜 뭐 2차전지 개발부터 소재부터 그 다음 수처리 그 다음 원재료 뭐 이런 것까지 모든 걸 다 크게 하려고 했었구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있었던 핑거스토리가 주가의 등락이 상당히 심했었죠. 아이윈 한번 보자면 빗썸자회사인 BTC인베스트 뭐 이런 애들이 120원을 갖다가 아이윈에 투자를 해줬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로스 앤 밸류, 우스 앤 밸류 얘들이 과거에 2017년에 있었던 그 인맥들이 아직 남아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고 있었고 거기에 초록뱀과 IOK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아래로 가보면 여기도 보시면 오늘 CNT85 이거 원래 이거는 가상화폐로 뭔가를 갖다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뻐그러져가지고 거래정지가 한 3년 4년 됐었다가 오늘 크게 폭락을 했죠. 거래정지 됐다가 다시 돌아온 종목은 무조건 하방 찍고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포스링크도 IOK를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여기는 뭐 싸이월드 그 코인 얘기도 많아요. 그리고 NK파트너스 아까 보셨던 그로스 앤 밸류가 나왔던 애들 지금 노블 M&B 그 다음 투비소프트로 이어지는 거 진행하고 있고 KPM테크, 텔코나레프, 한해진공, 비보든으로 이어지는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있는
포스링크도 카이엔 파트너스라는 곳을 통해서 요세 가지, 오늘 얘들도 급등했죠, 급등. 얘들 밑에 있는 GE랑 뭐 KIT라는 2차 전지 자회사가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500% 급등을 했다. 근데 이 급등을 한게 100억 단위도 안 되는 뭐 그런 식이다라고 해가지고 급등이 됐는데, 어쨌든 얘들이 2차 전지 중점이다라고 볼수 있고, 휴센텍을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내부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이드롤리튬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라인들, 이 라인들 모두 다 2차전지 테마에 편승하기 위해서 각 회사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결국은 이 비덴트에서 모든 접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KH 라인도 있고, 여기 초록뱀 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어떤 대형 게임 회사가 들어오면서 가상화폐에 힘을 더 실어줬죠. 그리고 이 코인들이 지금 행방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코인의 자산 가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어떤 관점일까요? 뻔하겠죠. 어딘가에 쓰였을 건데, 이 세력주들이 이렇게 주가에 등락을 하려면 쩐이 필요하겠죠. 이건 시나리오입니다. 제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발생했던 자금들이 조금씩은 움직이지 않았을까. 물론 이 회사를 위해서 움직였다기보다는 주변의 시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매수를 하는데 썼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 쓸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계속 엮여 있는 거예요. 계속 엮여 있어.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 초보가 꼭 적용해야 될 필수 내용, 요 강의를 한번 듣게 되시면은 이런 세력주를 처음부터 걸르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차트에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차트의 방법과 일반적인 유튜버들이 보는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강의비 8만 원은 아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문견우와 함께 하실 엔젤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문견우가 이제 미래에 VC처럼 행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VC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엔젤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소 구자는 1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만 원 잡주 사가지고 날렸다 아니면 손절했다라고 생각하실 바에야 저희 VC 첫 번째 가디언즈 인베스트에 한번 함께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께는, 그 여기 문자로 엔젤 보내주시는 분께는 제가 투자 제안서를 이메일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안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한번 내용은 보시고 VC로 참여하시는, 그리고 소액으로 참여하시는 기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